할렐루야,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제아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법궤를 가져갔다가 그 전쟁에서 완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친히 벳세메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기랏 여아림까지 도착하게 된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에 수십 년 동안 있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차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친히 일하심이 점점 다시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과 또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반응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의 사역들이 등장하고 또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사무엘에게 다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죠. 이들의 대화와 이들의 사역과 또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해답을 얻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더니 너무나 심각하고 놀라운 범죄들이 그들 중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이방 잡신까지 같이 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3절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정리되어져야 하고 청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오시자마자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물건을 팔고 장사하고 교환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장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곳이 되었느냐 한탄하시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죠. 이스라엘 성전은 가장 거룩해야 하고 가장 정결해야 할 곳인데 그곳이 가장 더러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흩어질 정도로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요청합니다. 이방 신을 그리고 아스다롯을 너희 안에서 제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한 사무엘의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바알은 가나안 토착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북쪽 지방과 또 이 해안 지방을 두루 포함하여서 많이 섬겼던 신이 바알인데요. 어떻게 보자면 폭풍과 번개의 신, 그래서 이 폭풍과 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또 다작을 또 허락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풍요의 신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있고 그들과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고 또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그 놀라운 도움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잡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들도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기는 했지만 벌써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났고 많은 세대가 지났으며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가나안이 토착민들의 도움과 경험 없이는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농기구를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을 어떻게 끌어다 쓰는지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 이런 법을 배워야 했을 때도 있고 또 그들의 강력한 무력으로 인하여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어쩌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대화된 시대에도 우상을 숭배하고 또 여전히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고대 시대에는 충분히 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또 아스다롯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의 통렬한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남으로 된 것은 다 불러 태워버리고
돌로 된 것은 빻아버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청결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본다면 그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런 우상들을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것들, 특별히 우상의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불안과 분노와 아픔과 상처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짐이 너무 무거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버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단계로 마음의 청소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여전히 청결하게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우상 또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요청으로 이러한 마음의 정리정돈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는 그 당시에 중앙 이스라엘 산악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로 모아서 이제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자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나올 때 행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길어왔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아왔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마 청결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가 아니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종일 금식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올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먼저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머리를 또 비우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영적인 또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청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한 다음에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왔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마음이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물을 하나님 앞에 길어서 나왔고 그리고 금식함으로 그들의 속을 비우면서 두 번째 마음 정화를 시작했었고 그 영속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상황은 갑자기 떨어지고 갑자기 뭔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단을 쌓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쌓여졌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꼭 시간적인 또
물리적인 어떤 시간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해 본 경험들과 그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졌는가, 또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이죠. 이스라엘 땅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차지했던 이 땅은 다 중앙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안 평야나 또 어떤 구릉지 같은 나름 평탄하고 좋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이 산악 지역의 꼭대기 자리,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자면 백두대간의 이 능선을 타고 있는 지역을 이제 다 장악을 한 것이죠. 미스바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마을별로, 도시별로, 지파별로 흩어져 있는데 아마 중요하고 많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로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 첩보를 들은 블레셋은 옳거니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참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밑에서부터 포위해서 올라온다면 미스바에서 모여서 너무 쉽게 전멸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위기가 여러분 앞에 닥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마도 저 같으면, 제가 사무엘이었다면 지금 당장 군사회의를 주관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이 미스바의 지도를 빨리 갖고 오십시오. 이 지형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물자와 비축하고 있는 그러한 농산물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군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 나아가서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낮부터 시작해서 삽, 뭐 쟁기, 칼, 모든 것 다 지금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파별로는 이곳저곳에 한번 매복을 해서 이 위기를 타개해 봅시다. 아마 그런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대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만 성숙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도 상당히 성숙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그들에게, 특별히 사무엘에게 빨리 전쟁을 준비하자고 했다면, 사실 그동안 준비했던 마음, 청결하게 된 상태, 기도와 금식이 갑자기 중단되어지고 새로운 전쟁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진 단계별로 그 과정을 밟아온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될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으로 진짜 의지할 분을 먼저 의지하게 됩니다. 뭐 여기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아, 그러면 우리는 뭐 전쟁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그런 실제적인 대처는 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또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또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각 정부가 그것을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것처럼 그러한 실제적인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처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막연히 두려움 가운데 혼란에 휩싸여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경험, 물질, 사람의 의지에서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런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이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그 땅에 세워주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또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믿음에 있어서 성숙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자 우리의 신앙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귀한 사역을 하러 내려오셨을 때 금식으로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로 그 사역들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 위기, 바로 그 몇 시간 앞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든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뇌리 속에 먼저 기억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과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범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회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